안녕하세요. 최신 IT 뉴스를 신속하고 재미있게 풀어가는 진행 IT 뉴스의 이용동입니다. 자, 오늘 파괴적 변화 네 번째 시리즈 미국의 베스트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베스트바이는 미국 최대의 전자제품 토탈 종합 쇼핑몰 회사입니다. 약 10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존.com이 온라인상에서 가전제품을 팔기 시작하면서 실은 아마존.com의 가장 큰 의협을 베스트바이는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각종 매체에서는 아마존.com의 가장 큰 의협을 받아 베스트바이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기사를 낼 정도로 아마존.com과 베스트바이의 경쟁은 치열하게 벌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 1월, 2월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베스트바이는 또다시 커다란 의협을 맞습니다. 미국 1000개의 오프라인 매장이 동시에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국의 대형 쇼핑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은 그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을 거라는, 그리고 실제 지난 5월 미국의 니먼 마커스나 JCPenney 같은 백화점은 파산을 선고했었습니다. 역시 베스트바이도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모두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 동기보다 7% 이상 하락할 거라는 월스트리트의 예상을 깨고 오히려 2.5% 매출이 증가를 합니다. 자, 모든 오프라인 매장이 폐쇄되고 그리고 고객이 오지 못하면서 비즈니스 매출이 감소하는 이 상황에 베스트바이는 어떻게 더 성장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발빠른 대응이었었습니다. 우선 베스트바이는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이 미국 1000개 매장의 각각의 대형 쇼핑몰의 샵 매니저를 하나의 스타트업처럼 매니저에게 그 매장의 모든 권한을 이임을 했습니다. 자, 대도시 중심에 있는 베스트바이 샵과 텍사스같이 도시 외곽 농촌 지역에 있는 베스트바이에서는 팔리는 물건이나 진열 상태가 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각 지역에 맞게, 그리고 지역에 맞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빠르게 변화할 수 있도록 각각의 권한을 이임을 한 겁니다. 자, 이 이름한 이 매니저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판매 전략, 그리고 온라인으로 마케팅 전략,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상품을 구색해서 그 상품의 스페셜 프로모션 전략을 펼치면서 베스트바이는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매장 폐쇄된 48시간, 3일 뒤에 고객이 온라인에서 주문을 한 그 제품을 그 지역 인근의 베스트바이 매장에서 픽업할 수 있는 픽업 서비스를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베스트바이의 가장 놀라운 전략 중에 하나인 퀵스카드, 우리말로 바꾸면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하고 도와주는 서포터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서포터즈가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들고 주차장에서 대기합니다. 그리고 고객과 만나서 고객의 트렁크에 그 제품을 바로 실어주면서 그 서포터즈가 제품의 설명, 설치 방법 등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고객과의 프렌드십, 고객과의 긴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고 고객의 상품의 설명 자세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고객이 만약에 설치가 힘들 경우엔 직접 예약을 한 후에 고객의 집에 가서 제품 설치까지 도와주는 그런 기밀한 프렌드십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코로나에 맞춘, 코로나 시대에 따르는,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에 부응하는 판매 제품으로 고객에게 또 프로모션을 시작합니다. 자, 재택근무가 이뤄지면서 필요한 전자제품들, 그리고 홈스쿨링이 일어나면서 필요한 전자제품들, 집에 머물면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가정의 홈스테이에 필요한 제품들로만 스페셜 프로모션 전략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홍보를 하고 그리고 판매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결과는 바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서 6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2.5% 성장하는 증가율을 가져오면서 베스트바이의 주가는 지난 50년 이상의 가장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대형 오프라인 쇼핑몰이 파산을 하고 수많은 직원을 해고하는데 오히려 베스트바이는 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을 4% 올려주고 그리고 시간제 직원들 시급을 11불에서 15불까지 4불씩 올려주는 과감한 정책을 실시합니다. 자, 2010년 넘어오면서 아마존.com의 비즈니스 세력이 확장되면서 2012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내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자, 후벗 졸
원리의 CEO가 약 7년 동안 차근차근 진행해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이 코로나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비즈니스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는데 바로 베스트바이의 지난 4개월, 5개월 동안에 발빠른 전략으로 그리고 미국 전 지역의 1,000개 매장의 그 각 샵의 매니저를 하나의 스타트업처럼 책임을 부여하고 운영권을 일임하면서 베스트바이 매장들이 서로 다른 색깔로 서로 다른 전략으로 서로 다른 고객의 접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코로나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그리고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기업의 생존이 더더욱 코로나라는 파도를 정면 돌파하면서 다시 기업이 그 위기를 더 큰 기회로 만드는 사례 베스트바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너무나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베스트바이가 전하는 메시지, 이 위기에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그리고 그들 내부적으로 기민하고 영리한 전략을 만들어서 바로 실행에 움직이면서 바꾼 조그만 변화가 결국에는 2019년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매출이 상승하는 큰 상승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위기에 좌초될 것인가, 바로 여러분들의 변화에 대한 그 누구보다 빠른 대응 전략이 그리고 실행이 필요한 시대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전하는 파괴적 변화 베스트바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를 정면 돌파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다섯 번째 파괴적 변화 시리즈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각 베스트바이 매장들이 더 큰 다시 기업 11불에서 15불까지 4불씩 올려주는 4불씩 올려주는